안녕하세요. 건설 전문 세무사 장소환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설공사 계약서의 체크 포인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건설공사는 서면 계약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일단 체결된 공사는 계약서에 의하여 공사대금 수수 및 회계처리, 세무처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건설공사 계약서를 꼼꼼하게 체크하시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고 있는 건 표준 하도급 계약서인데요. 한번 보시면은 발주자, 하도급 공사명, 공사 장소, 이 공사 기간, 이 부분은 일단 부가세법상 또는 기업회계상 단기 공사인지 장기 공사인지 판단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계약 금액과 공급가액, 부가세가 표시가 되는데, 만약에 계약 금액에 공급가액의 1.1%가 1.1이 계약금액이 아니라면은 그거는 아마도 부가가치세 과면세 겸용공사이다라고 추정이 가능할 것이고요. 요 밑에 보시면은 노무비를 별도로 구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 노무비를 별도로 구분 표시하고 있는 것은 산재 및 근재보험료의 산출 기준으로 이용되기 때문인데요. 한번 보시면은 이 공사 기간을 가지고 아까 장기와 단기 공사로 나눌 수 있는데요. 각각의 경우 회계와 세무 처리를 보면요. 장기 공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완성 기준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진행률에 의해서 수익을 인식합니다. 단기 공사의 경우에는 1년 미만의 단기 공사는 완성 기준에 의해서 수익을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진행률을 적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부가치세의 세법상의 처리는 어떻게 되시는지 보면은 장기 건설 공사의 경우에는 완성도 기준 지급 조건부에 의해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즉 기성금을 청구할 때 공급 시기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단기 건설 공사의 경우에는 공사 완공일, 사용 승인일에 부가치세 공급 시기로 적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부가치세 과세 면세 겸용 현장의 겸용의 건설 공사의 경우에는 우리가 구민주택 규모 이하의 건설 공사에 대해서는 부가치세 면세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이 면세 현장에 대해서는 면세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되고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안분계산과 재계산이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구분 표시된 노무비가 어떤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지 보면요. 이 계약서 갑지에 표기된 노무비는 계약 내역서상 노무비 합계액을 의미하고요. 이 노무비에 의해서 고용 산재 보험료 산출 근거가 되고, 또한 근로자 재해보험 보험료 산출 근거가 되며, 구분 표시된 노무비에 대해서는 압류가 금지되고 있습니다. 다음 계약서 부분인데요. 여기 보면은 지급자재 역시 있으면은 기재가 되도록 하고 있고, 계약이행보증금,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금, 하자이행보증금, 보증금률을 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급자재에 대해서 보시면은 지급자재의 의미는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자기의 계산에서 공사를 시공하는 자에게 지급해준 자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공자의 회계 및 세무처리의 대상이 되지 않고요. 만약에 지급받은 자재로 인해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시공자의 하자 담보 책임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보증금 조건에 대해서도 계약서 갑지에 지정을 하고 있는데요. 계약 보증금률은 보통 10%가 원칙이지만 보증 채권자의 요구에 따라서 20%까지 발급되는 경우도 있고요. 하자 보증금률도 원칙적으로는 3%이지만 보증 채권자의 요구에서 역시 10% 하는 경우도 많이 볼수 있습니다. 또 보증서도 공제조합 보증서가 아닌 서울보증보험에 보증서를 요구하는 케이스도 실무상 많이 볼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지체상금률 부분인데요. 요거는 건설공사가 제때 끝나지 않은 것에 대한 대가로 보시면 되는데, 세법상 지체상금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니므로 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으며, 만약에 이 지체상금이 사업소득으로 구분이 되는 경우에는 수익계상하지 않고 원천징수하지 않으며, 이자소득으로 처리될 경우에는 이자소득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지급명세서 수취 대상이 되게 됩니다. 이상으로 건설공사 계약서 체크포인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